Every day they pass me by. I can see it in their eyes.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headed who knows where. On they go through private pain, living fear to fear. Laughter hides their silent cries. Only Jesus hear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s the open door. People need the to a world where wrong seems right. What could be too great a cost for sharing?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술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태국에서 7년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문희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술중앙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항상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 믿음의 고향인 술중앙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귀한 발걸음으로 단기 선교로 오시는 단기팀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씨앗을 뿌리기를 소원하고 복음이 정말로 전해지기 어려운 이 태국 땅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 이름은 사옥 교회입니다. 한국말로는 제자 교회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제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40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씩을 전도해서 부흥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이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정말로 죽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교회와 또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사업 위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수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태국 부리람 지역을 섬기고 있는 오택상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위중앙교회 담임팀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리람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기쁨이 그게 없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많던 적던 믿음의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담임팀들이 이번에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섬기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